드롭이 좀 불안하면 반 스매시도 많이 이용해. 아니 반 스매시도 많이 이용하라고. 드롭 많이 처음에 불안하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좋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 우리가 다리는 100을 뛰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자꾸 쫓아가는 다리가 100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조절을 하잖아. 그냥 직선 쳐줘봐. 내가 이렇게 가볍게 툭 때렸잖아 지금. 때리고 이 다음을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때릴 때 가볍게 때리고 보면 그냥 바로 이거를 다음 드라이브 친다는 걸 알고 있고 빨리 들어가야 되던가 뭔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고 보고 그냥 그거 그냥 맞춰갖고 움직이려고 하잖아. 이런 동이 만약에 이렇게 밀리고 만약에 코스로 내가 정확히 잘 때렸다고 하면 그 다음 공을 노려도 돼. 똑같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공이 안 오면 그냥 그때 떨어뜨려도 돼. 그냥 너가 그냥 정해놓고 움직이는 느낌? 정해. 내가 원하는 공이 오면 세게 때리겠다고 생각을 해. 자, 둘. 미리 들어오면 어떡해. 살살 때렸으면 무조건 드라이브 친 거 아니잖아. 이게 그거는 미끼를, 내가 공격할 때 역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고, 드라이브 치라고. 그런 것도 이용을 하라 이거죠. 뒷사각 갈 때 그 우리 들어가는 포지션 배웠었잖아. 어디서 준비해야 돼? 준비할 때 여기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여기만 덜 들어와도 된다 했잖아. 내가 덜 들어와도 된다 했잖아. 근데 다 들어오면 어떡해? 아직 하나 다음 노려. 그렇지. 그렇지. 둘 그런 것도 한 번씩 사용해도 된다고. 딱 믹 내가 그냥 가볍게 치면 드라이브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런 걸 노리면서.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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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둘. 다시 들어. 둘, 그치. 둘, 준비. 하나, 둘, 그치. 둘. 그치. 파이팅. 다시 올라가더라도 컵 준비해야 돼. 드라이브만 치는 게 아니니까. 오. 아. 괜찮아, 있어. 괜찮아. 저기 더 쭉 나갔다가 들어. 쭉 나갔다가. 다음 공을 잘 칠 수 있게 준비해. 하나, 둘, 준비. 그렇지. 둘. 시작. 지금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공보다 뭐 잘 들어오거나 원하는 공이 안 오면 그때 떨어뜨리고 시작해도 안 늦어. 한 번만 더 하고 백클리어 조금 하고 마치자. 하나, 둘, 다시. 둘, 준비. 둘, 준비. 둘, 다시. 안 돼. 안 좋았어, 방금. 미스, 미스. 떴잖아. 둘, 둘, 준비. 둘, 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셔틀 한번 버려야겠는데? 둘, 준비. 둘. 잘했어, 괜찮아. 만약에 그렇게 좀 붙이고 들어갈 것 같으면 얘가 그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때려봐. 때리고 붙이고 들어갈 것 같으면 들고 들어가 이렇게 조금 들고 들어가는 것도 하라고. 아니 그냥 셔틀콕 방향을 봐요. 지금 자꾸 붙이고 들어갈 때 많이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자꾸 붙이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가 파트너가 좀 늦게 돌아버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는 순간부터는 공이 길게 간다 생각하면 돼.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빨리 떨어뜨리고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고 유리한 고지에서 떨어뜨리는 건 좀 띄워도 되고 불리한 고지나 이렇게 낮게 오는 것들은 아니지. 굳이 띄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칠 것 같아갖고 진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쟤를 앞으로 많이 끌어당겨갖고 공을 높게 올라오게 좀 만들고 싶거나 한번 템포를 죽이고 싶으면 때리고 들어갈 때 이 공을 잡아갖고 들어갔고 잘하네 드라이브. 하나 둘 공을 이렇게 좀 들어서 붙여야 돼. 근데 이거 봐라 좀 빨리 떨어지는 그냥 그 원리랑 비슷해. 다들 성혁아 이렇게 잘 붙이잖아. 게임하는 거 보면 성혁아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잖아. 그거 원래 때려야 되는데 느려갖고 못 때려갖고 그렇게 붙이고 들어간 거. 맞아 맞아 그런 느낌. 한번 해봐. 자 둘, 준비, 둘.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 공이.
근데 그 동작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 떨어뜨리는 줄 알잖아. 동작이 드라이브 동작에서 그냥 때리는 동작에서 그냥 붙이고 들어간다 생각해. 그 얘 내리면 안 되니까 얘 내리면 안 되니까 얘를 그냥 그 우리 드롭할 때 나오는 스윙 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위로 그냥 들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 느낌을. 드롭할 때 우리 드롭할 때도 이거 스윙 약간 라켓 헤드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 폭을 위.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 그걸 나 여기서 쓴다고 생각해봐. 이게 좀 짧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때리고 내가 들어갈 때 그냥 아예 완전 짧게 떨어뜨려. 얘네가 많이 들어온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됐었어. 너무 앞에서 좀 오늘 발리 우리 뒷사각 할 때 어떻게 했어? 다리 많이 집어넣잖아. 많이 집어넣어. 많이 넣어야 돼. 더 많이 넣어야 돼. 아니 느낌이 좀 그런 건데 공은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거 이거는 그런 건데 못 쓸 때 내 친구 생각난다. 기와 뭐 쓰려고 하면 약간 느낌이 못 쓰기는 티가 난다고. 아니면 어떻게 입맛 따지고 하잖아. 요것만 알았어. 나이스. 조금 시작. 조금 더 때리는 동작. 조금 더. 굿샷. 나이스. 괜찮았어. 자꾸 다리가 모자란 느낌이 들다니까. 다리가 조금 모자라. 조금만 다리를 더 써봐. 과감하겠어, 과감해. 마지막. 근데 자꾸 그 다음 동작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 공이. 여기도 쳐도 되긴 하는데 이쪽 한 번 더 몰았다가 가도 되고. 선택을 잘해, 그런 건. 몰았다. 잘 몰아야 돼, 잘 몰아야 돼.